대단한 무대였습니다. 홍진영 씨. 여러분 홍진영 씨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진영 씨 오늘 아까 트로트의 보소 네. 어떻게 괜찮아요? 아니 너무 괜찮습니다. 아니 얼마나 뭘 더 예뻐졌어요. 저요? 네. 메이크업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메이크업 받은 지 30분 정도밖에 안 돼서 한참 뽀송뽀송 할 때입니다 지금. 네. 여러분 가까이서 보니까 참 예쁘죠? 감사합니다. 아니 어떻게 트로트라는 이 장르를 어른들의 장르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됐어요. 아이들 팬만 아니야 언니 좋아요? 이거 보십시오.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? 애들한테 인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? 아무래도 또 방송 활동을 네. 또 열심히 해서 네. 그래서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아 진짜. 아저 얼마 전에 사고 나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? 아 예, 괜찮습니다. 진짜 대단한 진짜 정신력인 것 같아요. 네. 저는 일할 팔자인 것 같아요. 네. 전혀 괜찮습니다. 전혀 괜찮아요. 네. 여러분 우리 홍진영 씨 KO 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현재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에 나와 있습니다. 경기방송이 화성 시민과 함께하는 예 가을맞이 콘서트 홍진영씨를 모셨는데요. 홍진영씨의 멋진 노래를 한 곡 더 청해 듣고 싶은데요. 어떤 노래 들을까요? 잔잔한 곡 한 곡 띄워드릴게요. 산다는 것이라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산다는 것. 애들이 산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. 네. 자, 홍진영씨.